안녕하세요. 민주학교 황상호입니다. 5월 첫째 주 주말 저희 민주학교는요, 서류 미비자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죠. 다카 수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긴급히 실시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갱신 비용인 495달러를 대납해주고 갱신을 처리하는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50명 정도를 신청받아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신청자가 급증하고 너무 많아서 라티노 친구들을 포함해서 최대 거의 100명 가까운 그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주말에도 불구하고 열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카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성 판결이 5월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다고 예고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다카 수혜자들의 그 워킹퍼밋 시간을 최대한 연장해주기 위해서 급히 이런 업무를 긴급히 처리했습니다. 고생한 저희 스태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펀드 받아가지고 오신 거로 한 명이라도 더 다카 최종 판결 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최종 판결 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종 판결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최종 판결 나기 전에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녀 세 분이신 분 한꺼번에 세 분이 이제 그 뭐지 혜택을 받으셨으니까 너무 다행이었죠. 한 명단이나 아니라 세 명씩이나 그렇게 받았으니까. 또 지난달 말 여러 이민자 단체들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죠 힐다 솔리스와 미팅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LA 카운티가 5월 중순에 그 렌트비 지원 서비스를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서류 미비에 상관없이 COVID-19 때문에 피해를 받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1,000달러씩 3번 모두 3,00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돈은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이 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논프로핏 단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성 프로그램을 제가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시행했거나 다시 기금을 모금 중인 단체들이 대부분인데요. 늦었더라도 각 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거나 또는 뉴스레터에 가입해서 이 단체가 향후 조만간 그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소식을 빨리 받도록 조치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민주학교입니다.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다카 수혜자들을 위해서 그 495달러 갱신 비용을 대납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했는데요. 저희도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유튜브, SNS들을 꼭 자주 보시면서요, 새로운 뉴스를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회에서는요, 5월 5일부터 9일까지 400명을 선정해서 500달러를 각각 지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5월 5일 신청을 시작해서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LA 한인회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받아 제출하거나 카플라 LA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에서는요, 시니어분들을 위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One Family LA, A New Way of Life 이런 단체에서는요, LA 카운티 거주민 중에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Mayor's Fund Family Source Center, Undocumented Scholars Relief Fund, 또 One Fairways Emergency Fund, 이런 단체에서는 식당 노동자, 운전사, 배달원, 개인 서비스 노동자를 돕고 있고요. 또 USBG National Charity Foundation 이 단체에서는 독특하게 바텐더와 바텐더 배우자, 그들의 아이를 돕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United We Dream 이라는 단체에서는요, 실업보험금을 받을 조건이 안 되거나 주,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었거든요.
이런 단체들에 나오는 정보도 꼭 추가로 확인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각 단체들은 1차적으로 그 기금을 모두 소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꼭 자주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뉴스레이터를 신청하셔가지고 업데이트되는 뉴스를 확인하시고 추가 서비스가 나오면 재빨리 신청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이 밖에 레스토랑 워커스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이 단체는 레스토랑과 바 종사자들을 위해 돕고 여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미션 애셋 펀드, 학생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리스트를 제공할 건데요. 오클랜드 혹은 샌프란시스코, 리버사이드, 샌브라디로, 버클리, 샌크라멘토, 벤투라, 산타바바라 이런 각 지역에서 각 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단체도 있으니까요. 그곳에 사는 지인들, 어려움에 처한 지인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장 노동자를 돕는 Farm Workers COVID-19 Pandemic Relief Fund라는 곳도 있고요. 이곳은 아직 그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마마스 네이버 이런 단체에서는요 자택 기간 동안 분만 서비스 같은 것들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저소득층 가구에게 무료 기저귀를 나눠주는 단체가 있는데요, 제익스 다이퍼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리스트를 정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향후 업로드 할 거거든요. 꼭 참고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학교도 서류미비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저희 단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시고요.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먼저 빨리 얻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